이런 어쿠스틱 컴버스 튤립. 와, 너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멋있다. 수빈 또 수빈 목소리가 있죠. 또 일라 마무이 수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돌라 본 두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지난번에 요즘 노래를 리액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허. 이번에는? 조금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수빈! 수빈! 알죠. 수빈 알아요. 우리 수빈 리액션도 많이 했고요. 알죠. 수빈 옛날에 우리 뮤직비디오잖아. 총 쏘는 거. 그 어. 플레이어. 그래. 그 플레이어도 두 개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총 세 개. 그 있잖아. 뮤직비디오에서 막 총 쏴가지고 막 그걸 딱 죽여가지고 하는 거 알지? 이 정도면 수빈 팬 아니야? 팬이야. 자,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 수빈이랑 다른 남자 가수랑 같이. 남남 듀엣이잖아요? 진짜 막 눈에 불을 켜고 끝까지 살아가지고 잘못한 거 끝까지 제가 다 잡아냅니다. 남자 가수는 레이오. 레이오. 다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작곡한 바로 누구, 누구죠? 누구? 17년도 옛날 노래 아니지. 옛날 노래 트렌드 트렌드 오히려. 17년도 부진수의 서쪽 하늘. 16년도야. 16년도. 옛날 가수. 옛날 가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가수 드입니다. 옛날 가수. 옛날 가수. 안녕하세요. 옛날 가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엊그제 같지만은 끼에게 끼에는 옛날 노래. 2017년도에 수빈의 노래 무엇이죠? MIMB 가요. 바로 이거 봐. 이거 바로 저희 맨 눈으로 봅니다. 자, 렛츠 히트. 내가 원래 듀엣 노래는 좀 약간 두그레타 MIMB 휴 이런 어쿠스틱 너무 좋죠. 컴포저 튤립. 에어 에어 에이 컴온. 약간 좀 정이 좀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와, 너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멋있다. 노래 점점 잘한다. 아, 비트 멋있는데?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이 노래 진짜 잘한다. 멋있는데? 오, 멋있어요. 틀리버. 오, 틀리버. 오, 멋있어요. 맞다, 수빈. 역시 수빈 또 수빈 목소리가 있죠. 참 음악 잘해. 멋있다, 수빈. 오. 이마 넓이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닮았어? 나랑 좀 닮았어? 오! 닮았어? 아니야? 아니야. 약간 느낌 있어요. 아, 그래?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느낌 있... 배우수아, 나랑 좀 닮지 않았어? 눈이 좀 닮았어요, 눈 쪽이. 어, 나랑 좀 닮았지? 닮았어요! 어. 수빈, 훈, 바타. 세 명 닮았어요. 아, 둘이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이 목소리의 그 합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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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aby, baby, baby. 셀프 인사. 춤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 마지막에 튤립어 혼자 딱 차를 타는데요?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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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이. 아니 이거 맨 눈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너무 즐기신 거 아니에요? 레히우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노래 진짜 잘하는 거 톤이 너무 좋더라고요. 순간 넘어가 버렸어요. 수빈이 보니까 이마의 너비가 나랑 비슷한 거야. 홀렸어요? 어, 이마에? 그래서, 아, 그래서 어? 동질감? 자꾸 내가 어? 좀 닮았는데 약간 자꾸 띵이 웃는 거야. 자꾸 뭐가 닮았냐고. 네. 닮았어. 좀, 아 뭔가 생긴 거 느낌이 비슷한데 약간? 솔직히 한 100% 중에 몇 프로 닮았어요? 헝헝? 조금 있지 조금. 아 조금 재미가 봐. 일단 남무이 남무이 펀치 한번. 남무이는 안 줄게. 어 범무이. 남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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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무이. 오케이. 남무이 펀치. 안녕하세요. 진짜 또일라 마무이 수비. 좀 닮았어. 또 그거에 반해서 또 수빈 또 감성적이고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죠. 난 브릿지의 그 튤리버가. 막 이런 거 하고 갑자기 막 클릭 시키다가 야, 이 노래 많은 걸 갈아 넣은 노래다. 너무 듣기 편안한 우리가 아는 머니코드니까. 근데 그렇죠 머니코드 중간중간에 그런 뭔가 기타와 그 씬스의 조합으로 되게 노래 너무 멋있게 나왔고 탑라인도 너무 잘 썼어 이 노래. 머니코드의 특징의 탑라인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달라. 이게 멜로디도 너무 잘 썼고 그 가사도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좀 애절해요. 이게 리드미컬한데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좀 미련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자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머니코드 하면 궁금해요. 머니코드는 아~ 바로 돈 되는 코드를 머니코드 돈 되는 코드라고 머니코드 하는데 돈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노래. 그 코드가 어디서 이제 그 패턴 중에 돈이 되는 그 코드들이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그 코드가 바로 이런 코드입니다. 난 좀 닮았는데? 닮았다니까요. 마무이 마무이. 다른 노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노래들을 많아요. 예를 들어. 많죠. 고향의 자리나봐 너네만 냠냠냠냠 나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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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의 이 코드가 같은 거예요. 둘이서 만드는 이 합이 진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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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네요. 오늘 저희가 매일 눈으로 본다 그랬는데 그냥 아예 빠져들어서 춤추고 완전히 그냥 이 둘, 그 다음에 또 툴리버까지 완전 빠져드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시청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2017년 옛날 노래라고 했는데 제 세대 노래거든요. 딱 좋아요, 전. 이거 무조건 전 또 저장.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영상. 진짜 이 둘 듀엣 훈두가 탐날 정도의 이런 좋은 영상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우리가 기회되면 불러봅시다. 이 노래. 이 노래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좀 수빈 닮았으니까 수빈으로. 수빈으로 가세요. 밤의 수빈. 히우, 히우. 저는 레, 히우로 갈게요. 저는 둘이서 한번 콜라보 한번 해서 이 노래 한번 나중에 또 불러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영상, 그 다음에 이런 류의 음악 언제든지 추천해주시고 저희 훈두, 그 다음에 막장에 하시고 싶은 얘기 댓글로 정말 정말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부채련! 부채련! 인사! 수빈! 감은!